네, 이 시간은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네. 네, 진원생명과학. 특히 리딩 투자증권 오승태 연구원의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 네.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오승택 연구원의 일단 데이터를 설명드리는 게 그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승택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갭 상승 수익률 순위는 전체 천여 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상위 20%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54위로 상위 5%, 0.5% 안에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2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분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면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죠. 예, 그런데 오승택 연구원의 보고서는 종가 수익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투자자분들의 뭐 안 좋은 시각들을 좀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많이 발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그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그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네. 전체 발간된 보고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그 뵙고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는 네.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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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원생명과학 보고서를 쓴 리딩 투자증권의 오승택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진원생명과학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사실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시장에 관심이 워낙 높은 종목이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정말 거의 그 거래일로 따지면 일주일 정도도 안 돼서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네. 것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급등 네. 이유를 연구원님께서는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좀 급등했던 원인은 저는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DSI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이 10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고, 이게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하고 mRNA 백신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 업체로는 미국의 이제 그 알데브론사, 그리고 영국의 코브라 바이오로직스, 벨기에 유로젠텍 등 기업이 이제 TGMP급의 플라스미드 DNA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경쟁 업체인 알데브론사가 2019년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약 4조 원 정도 되는 가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팬데믹 사태가 왔고 저희가 이제 mRNA 백신의 성공에 따라서 이 가치가 저는 이제 매우 증가했을 것으로 봤었는데 마침 이제 리포트가 나온 다음 시점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해당 기업이 이제 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에 매각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그 진원생명과학 자회사인 VDXI가 더 큰 규모로 이제 플라스미드 DNA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기업이 주목을 받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 시점과도 정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주가의 급등이어서 저희도 상당히 좀 놀라면서 읽었는데. 어떠세요? 이런 주가의 급등이 과도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최근 급등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동안 이게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덜 알려진 내용들이 이번 뉴스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되었다. 뭐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뭐 이제 그 플라스미드 DNA의 TGMP급 생산 시설이 그 정도 가치를 이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실증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나마 그만한 가치를 이제 시가총액에 반영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경쟁업체가 이제 11조 원에 매각되었음에도 제가 이제 진원생명과학 보고서 이제 발간했을 당시에 뭐 진원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이 1조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증설 완료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 알데브론에 대해서 한 반년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거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알데브론을 떠가는 이제 다나허라는 기업이 이제 최근에 헬스케어 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뭐 좀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 진원생명과학의 그 VGXI가 캐파도 훨씬 더 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진원 쪽이 이제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더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될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저는 다른 이제 뭐 디스카운트 할 만한 요인은 따로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급등해서 2조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면에서도 저는 현저한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리딩에서 2019년도서부터 근무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보고서를 좀 쭉 찾아보니까 2019년도서부터 이제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던데요. 섹터의 구애 없이 지금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을 리포팅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탐방 노트도 많이 쓰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탐방 가시기 좀 어려우시지 않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네. 네. 최근에 이렇게 커버한 종목으로는 뭐 더존비니존이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골프존, 뭐 두산박캡 태광 이런 종목들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종목을 어떻게 좀 피킹하시는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탑다운하고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를 그때그때 좀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탑다운으로 먼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일단은 뭐 사회적인 트렌드라든지 금융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장 색깔이 바뀌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유동성을 다 풀어내면서 모든 주식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던 시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장이다 좀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 중에서 코로나 수혜까지 좀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보다 좀 더 많이 올라왔고 이제 뭐 탑다운 어프로치로 이렇게 산업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그 수혜 강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별로 실적 그리고 성장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탐방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바텀업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별로 다려갈 이슈들을 확인하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뭐 작년 말에 이제 대형주 랠리 이후에 시장 경기 회복에 이제 좀 후반부 프라이싱하는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이제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적 흐름이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은 종목들 주로 피킹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미 좀 높은 기업들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이번에 소개드렸던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제 바이오 이쪽은 약간 별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2년 가까이 뭐 센티멘탈이 계속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센티멘탈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좀 이슈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언급해주셨던 뭐 골프존이나 더존비존, NHN 한국사이버 결제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일상에서 좀 변화하는 것들을 좀 느껴지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이제 또래 2030 세대가 아나던 골프를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어느 기업이 수혜를 볼지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고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좀 돈 버는데 활용하려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제 더 좀 비중을 좀 보게 된 거고 또 소비가 온라인으로 몰렸을 때 NHN 한국사이버 결제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들도 보면서 백신 공급 물량이 되게 좀 타이트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왜 그런가를 보다가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좀 발굴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다들 투자자분들도 인식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보면은 실제로 종목 찾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오승택 연구원님 같으신 분들이 쓰시는 보고서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5월부터 저기 리포팅한 그런 종목들 가운데에서 골프존은 엄청 올랐고 지금 보면 뭐 더존비지원이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두산박캡 같은 종목들은 지금 차트만 놓고 봤었을 때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뭐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관심이 좀 커버하시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관심이 고조될 만한 그런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제 펀더멘털은 좋은 기업들이고요.
이제 그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그 실적이 되게 좋았던 거에 반면해서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반기 이제 국내 대형 가맹점 내부에서 마켓쉐어 회복하는 점 그리고 해외 가맹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다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존의 그 이 기업이 성장해가던 그 성장 궤도를 다시 찾아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존하고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좀 그런 트렌드 변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봤던 종목들인데 1분기 실적이 이거를 이제 좀 반영해줬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많이 갈렸습니다. 골프존은 기존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좀 낮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30 세대 골프인구 유입이 많아져서 1분기에 이어서 저는 2분기에도 계속 좀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존은 1분기 실적이 역시 이제 예상치를 좀 밑돌았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미 어느 정도 높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 실적에서 성장세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이 기업이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2분기부터 벌써 이제 실적 성장세가 다시 원래 궤도로 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그 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신사업들이 이제 좀 실적이 나타나주기 시작한다면 현재 그 높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정당한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에 준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 밖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집값이 오르고 주택 그 건설 경기가 좀 호조를 보이는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봤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이제 정치적인 요인으로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좀 센티멘탈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건설 장비 딜러들이나 이런 그 재고 수준을 봤을 때 뭐 펀더멘털에 이제 내년까지도 좀 큰 이상은 좀 없어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 이제 전방 산업이 조선업인데 뭐 이 부분 이제 회복을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전통적인 시클리컬 주식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 이제 이런 강세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삼방 노트 나온 다음에 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네, 추가적인 커멘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외에 이제 바이오 업체들 좀 눈여겨보고 있고 삼방 잡고 지금 분석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먼저 눈에 띈 게 이제 진원 생명과학이었고 또 좋은 기업이 보이면은 리포트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바이오 기업들 앞으로 리포팅하는 종목에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골프존에 대해서 좀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앞으로 2분기, 3분기는 좀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7월 달서부터 국내에서 그 영업 제한 시간이 이제 좀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네.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그 예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도 괜찮은 위치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골프존은 보시면 주력 캐시카우가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골프방을 이제 그 상업주들이 개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기계를 판매하는 매출이 있고 이후에 이 골프방이 운영될 때 라운드당 그 수수료 숙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타인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골프가 좀 주목받았던 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골프 인구가 이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추세가 좀 더 강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은행이나 금융권 이런 고연봉자들이 작년에 좀 은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신규 가맹점을 되게 많이 이제 그 출점이 되면서 약간 그 골프 소비층하고 골프 서비스 제공자 이 양측에서 모두 증가한 셈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기업을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점도 좀 있습니다. 영업 제한 때문에 이제 10시 이후로 영업을 못 했고 그리고 이제 골프방 피크 타임을 보통 보시면은 통상 이제 오후 한 7시에서 11시 사이 정도인데 그 이후로도 스크린 골프 수요는 계속 있고요. 근데 이번 1분기에는 실내 체육 시설 영업 정지로 이제 골프장 사업 GDR 부분에서도 타격이 있었고 약간 골프장이 이런 그
영업시간 제한에도 좀 타격이 있었고 이런 모든 걸 이겨내고서 이제 기록한 서프라이즈라서 좀 더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분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호조가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이제 그 신규 가맹점 증가 추이가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2분기에도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꽤 괜찮은 숫자를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보실 만한 것 같고요. 그 시스템 많이 팔리면 그만큼 이제 또 라운드 수수료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라운드세에 연동된 수수료 매출도 올라갈 거고 이거는 이제 또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그런 매출이다 보니까 이익률 개선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맹 사업 자체에 대한 성장세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언젠가는 둔화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이게 그 전국에 이제 골프방 중에 그 비가맹 스크린 골프방이 되게 많아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전을 하나둘씩 이제 가맹점으로 전환을 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저희가 뭐 전국에 이제 골프 종법 시뮬레이터를 쓰는 그 골프방이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이제 가맹점 수는 거의 1,600 개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가맹 전환하는 부분들은 좀 더 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일단 뭐 국내에 있는 그런 골프 인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된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골프존의 그런 골프방을 이용하는 그런 인구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분기 이미 실적이 좋아졌는데 뭐 2분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 3분기에는 또 영업 제한까지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더 높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해외 법인 현황은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베트남하고 미국, 일본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장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과거 베트남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 이제 주재원 위주로 스크린 골프를 보통 좀 소비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이제 현지인들도 좀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성장의 여력은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 골프가 유행했던 것처럼 그 대도국이 이제 베트남이 성장해가는 여력에서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하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스크린 골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골프의 하나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의 일종으로 좀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 투자자들도 뭐 골프존 이 기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최근에 좀 연락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좀 다시 이제 진출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아직 좀 코멘트는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사측에서도. 근데 이제 과거 좀 진출했다가 좀 실패하고 철수했던 경력이 좀 있기 때문일 것 같고 일단은 뭐 중국에서 이제 가맹 사업을 새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가맹점주 입장에서 사실 그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뉴스 보시면은 이제 그 기업은행이 중국 가맹점 창업자에게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좀 플래그십 매장 형태로 이제 최근 중국에 이미 그 1호점 매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 이게 이제 성공하고 중국 내에서 이 브랜드가 좀 잘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계속 좀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상향까지 저희는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이제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는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전부 다 이게 다 예측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조만간 이제 현실로 좀 나타나는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곧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지금 골프존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이제 골프 치다 보면 좀 그 이런 스크린 골프를 어떻게 보면은 좀 동계 훈련에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을 것 같은데 2분기에는 또 요즘에 부킹이 또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필드로 나가는 그런 인구들이 많아져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 골프방 이용객들이 좀 줄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는데 2분기 실적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이 기업의 그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시클리컬 계절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통상은 1분기에 이제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로 가면서 조금씩 그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건 매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2분기는 저는 그래도 1분기보다는 조금 낮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업체들 이제 커멘트를 좀 들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그 골프방 호조세가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파괴하고서도 약간 2분기까지도 꽤 괜찮은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저는 이제 필드로 이제 나가는 인원수가 일단 다수 존재하지만 이제 젊은 층의 골프 유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꼭 굳이 이제 필드를 나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스크린 골프에서 일단 스크린 골프 자체가 이제 하나의 뭐 골프 문화로 이제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드 나가기 전에 이제 뭐 스크린 골프방에서 오히려 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필드에 대한 걸 이제 좀 연습을 하고 간다든지 뭐 이런 수요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보여지는 바로는 뭐 크게 이제 2분기 실적까지는 좀 우려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승태 연구원님 오늘 전화 연결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오승택 연구원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대표님, 네.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주가 이미 이런 호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이격이 아주 많이 벌어져서 네. 아, 좀 지금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저희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골프존의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게 되면 지금 주가도 아직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커버한 종목 중에 포스코 강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 회사가 저희가 이제 1000억 언더에서 뭐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4000억 원이 넘게 지금 오른 상태인데, 1분기에 저희가 영업이익을 40억 원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130억 원이 나왔거든요. 오, 서프라이즈네요.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됐고, 그리고 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 쪽이나 아니면 철강 업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 충분히 뭐 350억 이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종목들을 찾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이 많이 높더라도 네. 우리가 좀 지금에도 진입하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부담이 있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면 또 그것이 높아진 PER을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대변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